BMW X7 M50i 에디션 다크 섀도우입니다. 한정판 모델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보기가 쉽지는 않고요. 전 세계의 500대, 국내에서는 50대만 한정 판매된 차량입니다. 멋스러운 무광 그레이 컬러의 피아노 블랙으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는데 포인트 포인트마다 차갑고 강인한 느낌 그리고 웅장한 느낌들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키드니 그릴은 딱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서 더 커지면은 조금 밸런스가 안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헤드램프는 BMW LED 레이저인데요. 야간에 좀 살펴보실까요? 키 언락을 해보면 앞뒤도 손잡이 쪽하고 아래쪽에 간접 조명이 상당히 근사하게 들어옵니다. 특히 퍼들램프는 멀리서 차량을 어두운 곳에서 찾을 때 굉장히 유용하죠. 앰비언트 라이트가 굉장히 적극적인 편인데요. 1열, 2열, 3열 도어 쪽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위쪽에 선루프 쪽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크러쉬 패드 중앙에는 2열로, 예, 두 줄로 쭉 연결이 되고 센터 터널 가운데에도 굉장히 적극적인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앰비언트 라이트는 화려하고 입체감을 아주 잘 살려주고 있어요. 헤드램프는 광원의 폭과 직진성 모두 상당히 뛰어난 편입니다. 실내에서 봤을 때는 자연광보다 백색광에 가깝고요. 보통 이 LED 계열들이 바로 점멸했다가 전등하면은 그 에이징이라고 그러나요? 달궈지는 시간이 별도로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본연의 색깔을 찾아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테두리 부분이 조금 휘어지기 쉬운데 그런 부분까지 아주 또렷하게 야간 시야 잘 확보해주고 있고요. BMW 레이저라이트는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시속 60km 이상이어야 되고 오토모드가 작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조건처럼 앞쪽에 가로등이 거의 없는 곳에서 작동을 하는데요. 가시거리 500m, 600m까지도 뻗어나간다고 하는데 실제 주행을 해보면 일반적인 차량보다는 굉장히 멀리까지 보여준다는 느낌 좋습니다. 상향과 하향, 운전석, 조수석 개별 컨트롤 해주고 있고요. 사실 예전에는 라이트의 렌즈 안쪽에 이 통이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서 어댑티브 기능을 해줬는데 지금 이 친구는 여러 개의 매트릭스가 맞고 있는 부분을 점등했다가 점멸했다 하는 방식으로 멀리 보여주고 주변을 굉장히 밝게 유지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브랜드의 LED 매트릭스나 뭐 LED 램프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반응 속도가 상당히 빠른 편이고요. 상향등과 하향등 모두 점등시켜 놓은 상태고요. 방향지시등까지 비상등을 점등시켰습니다. 아래쪽에 잔상 같은 것들도 거의 거슬리지 않고요. 실내에서 보면은 요 정도 각도에서 보이기 시작하는데 상향 펴 있는 상태인데도 초점 굉장히 또렷하고요. 광원의 폭 직진석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폭넓게 또렷하게 잘 보여줍니다. 차량 덩치가 큰 만큼 헤드램프가 BMW 레이저는 정말 인정해주는 LED 헤드램프인데요. 이 정도 각도에서 보시면 어느 정도까지 이 차의 헤드램프가 비춰주고 있는지 가늠이 되실 거예요. 테일램프는 방향지시등까지 모두 다 LED 구성이고요. 소소한 부분이지만 번호판 보조등도 LED를 잘 챙겨줬네요. 범퍼 하단부의 마무리는 뒤쪽으로 공기 흐름도 충분히 배려한 모습이고요. 그런 포인트에도 역시 피아노 블랙으로 처리를 해줘서 산뜻한 느낌, 세련된 느낌을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범퍼 측면은 뒤쪽으로 공기의 흐름도 충분히 배려한 모습입니다. 전면에서도 커 보이지만 측면으로 살짝 돌아보면 5m가 넘는 차체 그리고 3m가 넘는 휠베이스 덕분에 웅장한 모습이 꾸준하게 전달이 되고요. 8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4,395cc고요. 최고 출력은 530마력, 토크는 76.5입니다. 8단 자동 미션하고 외층을 이루고 있죠. 넉넉한 휠베이스 덕분에 실제로 보면 훨씬 더 안정감이 있고 거주성이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나온 차량들은 벨트라인, 그러니까 유리 부분하고 철판 부분, 도어 쪽의 철판 부분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유리가 조금씩 작아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한데요. X7은 그런 추세에서 유리 부분이 조금 더 개방감이 있기 때문에 실내에 타보면은 훨씬 더 쾌적한 느낌이 듭니다. 휠타이어는 M 전용 휠이고요. 경량 합금 휠입니다. 22인치고요. 앞뒤 사이즈가 다른데요. 앞쪽은 275, 40, 22고 뒤쪽은 315, 35, 20입니다. 에어 서스펜션은 차고 조절이 다른 차량들보다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요. 내구성이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쪽 핸더에는 M배지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뒤쪽에 유리 부분에 보시면 몰딩이 일반적으로 크롬으로 많이 하는데 지금 블랙 하이그로시, 피아노 블랙으로 처리를 해줘서 훨씬 더 이 무광 컬러랑 잘 매칭이 되는 것 같아요. 아래쪽에도 그렇게 잔기교 같은 건 부리지 않고요. 사이드 스텝 굵직하게 가져가고 있으면서 도어 끝부분에 다크 크롬으로 라인을 굵직하게 넣어줬습니다. 든든해 보이죠? 주유구는 푸시 타입이고요. 가솔린 모델이라서 별도의 요소수 주유구는 없습니다. 디젤 모델도 있기 때문에 주유구를 만들 수 있게는 준비가 되어 있죠. 측면하고 전면에 비해서는 후면부로 넘어왔을 때 차가 조금 더 날렵해 보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후면부 디자인은 아래쪽이 딱 벌어진 남성의 어깨를 연상시키고요.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둔해 보인다는 느낌은 들고 있지 않고요. 디퓨저는 깔끔하면서도 공격적인 느낌 잘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머플러는 직관형인데 듀얼 더블 타입으로 아주 스포티하게 표현을 잘 해주고 있네요. 테일게이트는 전동인데요. 위아래가 분리돼서 열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쪽만 열리고요. 요만큼이 남아있게 되죠. 요 아래쪽은 아래쪽에 버튼이 또 있는데 여기서 눌러주시면 아래쪽만 이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마치 조개 껍데기가 입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열리고 여기에 앉아서 뭐 솔캠이나 차박 같은 거 하실 때 공간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여기 앉아서 강가에서 낚시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3열까지 사용을 했을 때의 트렁크 공간인데요. 그렇게 넓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이 아래쪽에 또 히든 공간이 아주 깊이가 있고 넓습니다. 지금 러기지 스크린을 제가 끼워놔가지고 잘 안 보이시긴 할 텐데요. 이 아래쪽으로 굉장히 깊이 있고 넓은 공간이 또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차량 관리 용품들을 넣으시면은 공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런 바닥재들도 굉장히 두툼하면서도 카펫 같은 거 잘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이 위쪽은 또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네요. 러비지 스크린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고 여기에 X7 레터링도 괜찮습니다. 이 층은 이렇게 또 접어줘요. 접어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 3열 시트는 2인석인데요. 지금 요 헤드레스트가 수동입니다. 이렇게 들어 올렸다가 시트를 접을 때는 이걸 이렇게 당겨주시면 되고요. 그래도 SUV니까 제가 2열하고 3열까지 차례차례 접어가면서 공간 다시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운전석 측면에 보시면 이 벽 쪽에 이렇게 레버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시트를 접고 2열, 3열을 접고 펼 수가 있습니다. 먼저 3열부터 보여드려 보면은요. 이렇게 레버를 누르면 헤드레스트가 접히고요. 조금 천천히 움직입니다. 원터치로도 가능한데 네, 이렇게 움직이고 바닥면이 굉장히 평평하게 딱 접어져서 3열을 접었을 때는 공간 활용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완전히 평평하게 공간이 확보된다는 거. 그리고 2열을 조금 뒤쪽으로 밀어놓은 상태면은 예, 지금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약간 앞으로 이동했다가 시트가 접히고 그 다음에 다시 원상 복귀되는 예, 원자리로 세팅이 바뀌는 그런 형태 띄고 있습니다. 지금 3열을 접었을 때 공간이고요. 차량 덩치에 비해서 막 넓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내등 모두 LED고 12V 파워 아울렛 여기 그물의 공간 같은 거 충분히 마련해놨고 야 여기도 가죽으로 3열의 팔걸이 공간인데요. 이쪽에도 가죽으로 되어 있네요. 컵홀더 준비 다 되어 있고요. 공간은 이 정도 보여드려보고 2열도 한번 접어볼게요. 2열은 여기에서 레버 누르면 되고요. 원터치로 움직이니까 아 이거 굉장히 편한데요. 이렇게 움직이고 이 차는 차박이나 솔캠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2열 시트가 좌우 독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보시면 전동을 또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접히는 것까지는 안 됩니다. 대신에 이 뒤에 레버를 쫙 들어 올리면 이렇게 간다고 치면 앞좌석을 살짝 밀어주고요. 제가 지금 약간 뒤로 밀어놨거든요. 앞좌석을 민 상태에서 슬라이딩이 쭉 되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까지 공간 확보가 되고요. 완전히 접어가지고 뒤쪽을 플랫하게 해서 공간을 다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보여드리는 김에 3열로 진입하는 이 통로도 그렇게 차 덩치에 비해서 넓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 뼘 정도 되는데 공간이 아기자기하게 굉장히 좀 정교하게 꾸며져 있다는 느낌은 들고요. 대신에 2열 시트가 완전히 접어지는 차량들에 비교를 해보면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조금 불리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전동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6인승 시트에 2열을 접을 때는 이렇게까지 접어집니다. 차량의 크기에 따라서 확실히 넓은 공간이 확보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공간 좋죠? 3열 시트 다시 한번 펴보겠습니다. 지금 접어놨는데 펼쳐보면 올라올 땐 빠르네요. 접을 때는 속도가 느려가지고 조금 답답했는데 예, 올라올 때는 빠릅니다. 헤드레스트는 수동으로 들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공간이 다시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트렁크 닫으실 때는 아래쪽부터 아래쪽 눌러주시면 닫히고요. 이것도 속도는 빠른데요. 안쪽은 다 LED로 조명 꼼꼼하게 잘 갖춰놨습니다. 측면에 조수석 운전석 뒤에 다 있고요. 위쪽에서도 비춰주기 때문에 야간에 굉장히 밝습니다. 버튼 눌러주시면 작동하고요. 속도는 적당한 것 같습니다. 키는 다크 섀도우 에디션이라고 해서 뭔가 좀 특별할 줄 알았는데요. 예를 들면 제트 블랙으로 도색이 되어 있거나 무광으로 되어 있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없고요. 측면에 BMW M 시그니처 컬러 그대로 적용해 놨고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바깥쪽 도어 핸들은 뒤쪽에서도 스마트 키락 언락이 가능하고요. 인식이 되고요. 앞쪽에서도 물론 가능합니다. 도어는 아시겠지만 소프트 크로징, 예, 고스트 크로징 지원해주고 있고요. 천천히 동작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낮은 것도 장점입니다. 도어 두께도 상당히 두꺼운 편이죠. 실내 느낌은 차분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레이나 블랙 원톤으로 마무리하지 않고 이렇게 투톤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약간 이 색깔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흐린 남색? 예, 그런 걸로 좀 차분하고 시원한 느낌을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천정 부분도 그 색깔로 되어 있거든요. 재질은 지금 스웨이드 재질로 아주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컬러가 심심하지 않기 때문에 세련된 느낌 운전자한테 충분히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가죽으로 감싸져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도어 쪽부터 설명을 드려보면은 손잡이 뒤쪽에 락 언락 기능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 리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2열 시트를 전동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사지 기능 준비되어 있고 1열에 앉아서 운전석에 앉아서 조속도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메모리는 두 개까지 되고요. 여기가 참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이고 여기에 커튼은 뒤쪽이 아니고 2열 측면을 열고 닫을 수 있고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컨트롤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일게이트는 요 위쪽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해서 요만큼의 다 스위치를 집중을 해놔서 깔끔하고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하고 익숙한 것도 금방 적응이 되더라고요. 바워스의 윌킨스 사운드 시스템 갖추고 있고요. 배포켓은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1.5L까지 여기 들어가고요. 큼직하고 각도도 좋고 사용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 스티치 같은 거 마무리가 정말 고급스럽네요. 플레이트에는 알루미늄으로 덧대져 있고 여기에 간접 조명 들어옵니다. M50i라고 레터링 있지 않았고요. 시트 굉장히 편한데요. 마사지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고 앞쪽에 안장 길이 조절도 모두 다 전동으로 가능합니다. 헤드레스트는 생각보다 두툼하면서도 또 쿠션감이 좋기 때문에 앉아봤을 때 뒤쪽이 굉장히 좀 목이 편안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운전석, 조수석 그리고 2열까지도 헤드레스트는 다시 한번 좀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센터 터널도 가죽으로 쫙 덧대져 있고 카펫 같은 거 굉장히 두툼하게 잘 되어 있고요. 페달은 고무랑 금속이 혼합되어 있는 스포티한 타입이고 오르간 방식입니다. 가속 페달은. 그리고 레버 두 번 잡아당기시면 앞쪽에서 별도로 뭐 조작 없이 바로 본넷 오픈하실 수가 있고요. 소소한 부분이지만 이쪽에도 숨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지갑 같은 거 보관하시면 좋아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전동이고요. 4A 방식입니다. 여기도 가죽으로 다 마무리되어 있고 예전에는 BMW가 로터리 타입의 스위치, 조명 스위치 사용을 했었는데 예, 이제는 버튼 형태로 깔끔하게 바뀌었습니다. 대시보드 상단도 모두 다 가죽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스티어링은 3스포크 타입인데 다른 BMW M 핸들이 적용되어 있는 차량하고 디자인 같습니다.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팔기통 엔진은 초기 시동 시에 우르릉 하면서 우렁찬 느낌이 들지만 금방 아주 부드러운 느낌도 또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일상주행에서 불편한 느낌은 크게 받으시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향지 시등 한번 켜봤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컴포트, 그리고 에코 프로랑 어댑티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모드 간의 편차도 제법 있는 편이고 비주얼은 그래픽은 조금 더 개성을 불어넣어줬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메뉴 전환도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졌고요. HUD, 국내 소비자분들 HUD에 굉장히 민감하신데요. 지금 카메라에 잡히나요? 여기 이렇게 잡히는데 차량 덩치에 비해서는 조금 작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 더 크게 가져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스티어링은 그립 좋고 두툼하고 다 좋은데 여기는 이 타공, 반펀칭 같은 거 돼 있으면 조금 더 그립이 향상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스티어링 좌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패드 시프트 있지 않았고요. BMW 특유의 스틱 타입 이 스위치는 듬직합니다. 딱 만졌을 때 이 기계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 뭔가 좀 클래식하면서 디지털 같지 않고 아날로그 감성을 전달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에어백은 예, 제가 좋아하는 방식이죠. 가죽으로 꼼꼼하게 잘 쌓여져 있어가지고 고급감 이어가고요. 아래쪽으로 스티어링 열선은 여기에서 작동하실 수 있고 버튼 타입이고요. 그 아래쪽에 M 레터링 로고 선명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오른쪽으로는 인포테인먼트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다 모아져 있고요. 이 스틱 스위치 참 독특하죠. 그리고 사운드 시스템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워스 앤 윌킨스 적용이 돼 있습니다. 12.3인치 AVN 덕분에 시야가 굉장히 좀 시원시원하고요. 후진했을 때의 어라운드 뷰라든가 뒤쪽의 해상도 같은 거 나쁘지 않습니다. 야간에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서 이 부분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주차 보조 기능도 있고요. 후진 보조 기능이 있어서 좁은 골목길 들어갔다가 뒤로 후진하실 때 차가 알아서 지원을 해주니까 그런 부분들은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되고 또 편의 장비로도 추천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컨트롤러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원하는 메뉴 손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고요. 물론 터치도 지원을 해줍니다. 터치감도 좋고 저는 이 아이드라이브 컨트롤러를 주로 사용을 해가지고 여기에 익숙해지면 뭐 크게 불편하다라는 느낌은 없습니다. 차량의 상태, 개별 설정 같은 거 주행 정보도 보실 수 있고요. 연비가 이렇게 썩 나이스한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익스피리언스 모드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그 운전자나 탑승자들을 좀 힐링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에어벤트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 고전에 여기 패턴이 되게 독특하네요. 여기 소재도 좀 독특한 것 같고 패턴 굉장히 독특하고요. 비상등 스위치 자리하고 있고 공조장치는 여기서 모니터링도 그러니까 바로 눌렀을 때 이렇게 변화를 볼 수가 있고요. 모니터링도 가능하고 또 이렇게 누르면 숫자가 잠깐 커지죠. 커졌다가 조금 있으면 작아지는 이제 이런 센스도 좋은 것 같습니다. 에어벤트 크기 적당하고 기능상 불편한 거 없었고요. 공조장치는 스위치를 작게 가져가면서 조금조금하게 일렬로 쫙 이렇게 펼쳐놨습니다. 그리고 열선하고 통풍은 말이 어려운데 운전자 시트 히터, 운전자 좌석 환기 장치 해서 동반자석, 운전자석 이렇게 조절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서 터치로 조절도 되고요. 그리고 이 스위치를 어쨌든 한 번 딱 눌러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누르고 들어와서 이 메뉴에서 뭔가 조절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저는 조금 편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AVN 컨트롤, 메모리 가능하고요. 전통적인 방식이죠. 다이얼 방식으로 볼륨 컨트롤하고 온오프 할 수 있도록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커버링이 가능한데 아 여기 써있군요. 에디션 다크 섀도우 근사합니다. 위로 올라가고 이 안쪽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가능하고요. USB가 보통 여기 달려있는데 이쪽에 달려있어서 이거는 편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바로 이 부분인데 컵홀더가 냉온 기능이 있어요. 여기 냉, 온. 파란색은 냉, 빨간색은 온 이렇게 기능이 있는데 좌우측 다 되고요. 이 스위치라 12V 파워아웃렛 위치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뭔가 파워아웃렛을 사용할 때 스마트폰 무선 충전하려고 그러면 여기 걸려요. 여기 걸리니까 차라리 요거를 뒤로 옮기고 냉온 스위치를 앞으로 옮기면 냉온 스위치 납작하기 때문에 누르는데 지장 없고 스마트폰 넣다 뺐다 할 때도 편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BMW가 좀 개선을 해줬으면 하고 권유를 드려볼게요. 기어 노브도 아, 이 크리스탈이 정말 멋있습니다. 보면은 각도 굉장히 입체감이 있고요. 잡았을 때 그립감도 좋습니다. 옆쪽에 버튼 누르고 이렇게 조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인디케이터는 바로 뒤쪽에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되죠. 수동 모드 전환 가능하고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행 안전장치들 버튼식 시동 그다음 뒤쪽으로 드라이브 모드 4개 준비되어 있고 오토 홀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이드라이브 위쪽도 여기도 크리스탈인가요? 아 여기도 되게 좀 근사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측면에 만져보면 조작감도 좋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은 위아래로 각각 지금 보면 5단계로 되어 있고 위로 2단계 아래로 2단계 이렇게 컨트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반응 속도가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는 예 저는 조금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문형으로 개방되고 있는 암레스트 안쪽 공간은 예, 깊이 괜찮고 BMW가 이런 공간에 되게 취약했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좋아졌어요. USB-C 타입으로 단자 입력하고 충전할 수 있도록 단자 준비해놨습니다. 깔끔한데요? 이런 부분도 이런 마무리도 신경 참 많이 썼고요. 조석 수납 공간은 여기서 잡아당기시면 되고 좀 짜임새 있게 열리는 것 같아요. 옆에까지 꽉 차가지고 소리 안 나게 짜임새 있게 열리고 공간이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오픈은 넓게 되는데 사실상 공간은 요만큼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턱도 있어서 그렇게 많이 뭔가 보관하시기에 좋은 공간은 아닙니다. 스웨이드 재질 같은 거 너무 고급스럽죠.
보니까 이 선바이저도 다 이 스웨이드로 감싸놨네요. 조명하고 연동되어 있는 방식이고 위치는 떨어져 있는데 이 커버랑 연동됩니다. BMW 차량들 거울이 조금 작은 듯 싶어요. 조금 커도 좋을 것 같은데. 이거 터치로 작동하던가. 아, 이게 스위치구나. LED고요. 전체 스위치 다 LED고 이 패턴 같은 것들 되게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썬루프는 파노라마 썬루프인데 야간에 앰비언트 라이트 제가 보여드렸고요. 굉장히 고급스럽고 오픈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3열 위까지도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개방감이 좋고 쾌적한 실내를 운전자뿐만 아니고 동승자들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덩치에 비해서는 룸밀러가 조금 작은 듯 싶은데 테두리 부분을 얇게 처리를 해줘서 시야각은 좋은 편이고요. 2열입니다. 2열도 앞쪽하고 같은 패턴의 고급스러운 마무리 아주 좋고요. 선쉐이드만 내릴 수 있고 전동이죠. 선쉐이드만 이렇게 내릴 수 있고 버튼이 좀 복잡한데 창문을 또 이렇게 내릴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접합 차압률이 적용이 되어 있고 창문이 굉장히 좀 큰 편인데 깔끔하게 다 내려갑니다. 유리 올리면 되고 바우스 앤 윌킨슨 사운드 시스템 볼 수 있고요. 뒤쪽도 외포켓이 꽤나 짜임새 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알루미늄으로 덧대져 있어서 역시 야간에 조명 들어오고요. 지금 2열 시트를 운전석 뒤쪽은 등받이를 조금 세우고 앞쪽으로 제가 당겨놨고요. 조수석 뒤쪽은 등받이를 최대로 높이고 이 슬라이딩을 통해서 가장 뒤로 밀어놓은 상태입니다. 안장도. 그래서 이런 자세, 이 자세가 가장 뒤로 등받이까지 다 끝까지 제낀 상태고요. 이게 이제 완전히 펼친 딱 기본 스탠다드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전동 시트 지원해주고 있고 바닥은 평평한데 시트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파티션처럼 살짝 올라와 있습니다. 컵홀더가. 그리고 바닥의 발공간은 조금 더 높이가 높았으면 하는 생각도 드네요. 승하차 할 때 높이가 있어서 불편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앞좌석보다 뒷좌석이 살짝 높기 때문에 시야각이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에어벤트 가운데 두 개 있고 공조장치는 운전석 뒤 조수석 뒤 각각 개별로 온도 설정 가능하네요. 아래쪽에 CD 타입의 미디어 입력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양쪽에서 헤드폰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잭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2V 파워 아울렛에 USB C타입 충전 단자 두 개 있고요. 아, 여기에도 이렇게 X7이라고 레터링이 되어 있네요. 컵홀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 기둥 쪽에도 에어벤트를 마련을 해놨고요. 요거는 옷걸이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아, 이런데도 스피커가 적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측면에 보시면 손잡이 앞쪽으로 LED 타입의 조명 양쪽에 준비되어 있고 여기도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천정 에어벤트 보이시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화면도 각도 조절 가능하고 이게 또 해상도가 나쁘지 않습니다. 해상도 괜찮죠. 해상도도 괜찮고 메뉴 앞좌석에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물론 이제 앞좌석하고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꽤나 많은 기능들을 이 뒤쪽에서도 설정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앱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연결하셔가지고 본인이 모드별로 충분하게 즐기실 수 있다는 점 전달을 드려보겠습니다. 3열 공간입니다. 2인승이고요. 성인 남성 두 분이 앉으셔도 많이 불편할 정도는 아닙니다. 일단 발공간이 제대로 확보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시트도 잘 보시면 앞쪽이 살짝 높아서 엉덩이 자세가 편안하게 딱 착지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헤드룸 공간도 제법 여유가 있는 편에 속하고요. 잘 보시면 3열까지도 썬루프가 배려되어 있습니다. 공조장치 에어벤트는 이쪽에 천정 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뒤쪽으로는 LED 타입의 실내등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공조장치를 또 3열에서도 조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천정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3열까지도 승객이 제대로 타서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3열에도 ISO 픽스 고정 가능하도록 준비해놨고요. 측면에 보시면 여기 가죽으로 아주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고 컵홀더 있고요. 캡 이렇게 열어보면 여기에 USB-C 타입으로 충전 단자도 있지 않았습니다. 운전석 뒤, 조수석 뒤 모두 다 같은 구성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측면에 위치한 스위치는 조수석 뒤, 운전석 뒤쪽에 모두 다 동일하게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스위치는 3열에 앉았을 때 2열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요. 뒷문을 열고 들어와서 3열을 접으려고 할 때, 이걸 이렇게 딱 누르면 3열 시트를 깔끔하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움직일 때는 조금 늦죠. 이렇게. 요 기능을 하는 스위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걸 다시 또 들어 올릴 때는 위로 딱 들면 다시 또 원상 복귀 되고요.
이 측면에 붙어 있는 스위치는 3열에 앉아서 2열을 컨트롤하는 스위치가 아니고요. 뒤쪽에서 트렁크로 가지 않고 측면에서 예, 2열 도어를 열고 들어와가지고 3열 시트를 컨트롤하려고 할때 사용하는 스위치입니다. 공조장치는 앞쪽에 1열, 2열, 2열에도 여기 컨트롤러 달려있죠. 그리고 3열에도 있습니다. 5존 컨트롤이라고 말씀드리면 될것 같아요. 1열 조수석 운전석, 조수석 뒤 운전석 뒤 2열, 그리고 3열은 통합으로 온도하고 바람의 세기 같은 거 포지션 설정할 수 있고, 2열 시트도 좌우측에 열선이 적용되는데요. 각각 3단으로 조절 가능합니다. 컨트롤러가 여기 있는 게 굉장히 좀 신기하네요. 뒤쪽에서 보면 전형적인 BMW의 디자인을 고수하고 있고요. 세븐에 와서도 이 디자인은 유효한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깥쪽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실내에서 봤을 때에도 유리가 기존 차량들보다 유리 면적이 좀큰 편입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느끼는 개방감 같은 것들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고요. 스티어링이 두툼해서 확실히 M의 그 스포티한 맛은 풀사이즈 SUV에서도 유효한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은 후륜 조향이 포함되어 있는 인테그랄 액티브 스티어링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금 3차선 정도? 생각보다 차량의 크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떤 차량들은 뒤쪽 조향이 적용이 되면 2차선 정도에서도 긴 차체가 휙 돌아나가거든요. 유턴이 되는데, 지금 X7은 돌아보면 3차선 정도예요. 3차선을 넘어가지는 않는데요. 3차선 안쪽에서 돌아갑니다. 참고로 스티어링 좌타는 한 바퀴, 이한 바퀴에서 조금 더 돌아가는 정도고요. 엑스7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먼저 테스트해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전달드려 보고 싶은데요. 승차감과 개방감을 강조드려 보고 싶습니다. 일단 개방감인데요.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유리 면적이 좀 큽니다. 외관 설명할 때도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벨트라인을 조금 높게 가져가고 유리를 조금 작게 가져가거든요. 보기에도 이뻐 보이고 실내에서 탔을 때 조금 더 안락하고 안정감 같은 거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디자인 트렌드가 가고 있는데, 이 친구는 유리 개방 면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파노라마 타입 선루프도 3열에서까지 하늘을 볼수 있도록 개방감을 굉장히 극대화시켜 놨고요. 1열뿐만 아니고 2열에서도 앉아보면은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유리 면적이 크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서 탁 트이고 뭔가 좀 시원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차 자체도 크지만 시트 포지션도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전방 시야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승차감은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죠.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이라고 해서 굉장히 스마트하게 움직인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X7 M50i 다크 섀도우 에디션 다크 섀도우죠. 예, 조금 이름이 길어서 헷갈리는데, 여기에는 인테그랄 액티브 스티어링이라고 해서 시속 60km 이상인지를 가지고 뒤쪽에 조향을 같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시속 60km 이하에서는 앞에 조향하고 반대로 역방향으로 뒤쪽이 움직이고요. 시속 60km 이상에서는 앞에 조향하고 같은 방향으로 뒤쪽에서 조향을 같이 움직여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차량들의 코너링하고는 굉장히 좀 다른 느낌을 받는데요. 라인을 조금 더 정직하게 읽고 나가고, 뒤와 이렇게 흐르거나 이 스티어가 발생하는 한계치가 굉장히 좀 높아졌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본격적인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기에도 감히 말씀드리면은, 이 정도면은 굉장히 흡사하게 이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스티어링의 반응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승차감의 자유도가 굉장히 크다라는 점은 강점으로 전달되어 보고 싶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4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모드 안에서도 개별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일단 크게 보면 스포츠, 컴포트, 에코 프로, 그리고 어댑티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는 컴포트하고 어댑티브로 주로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에어 서스펜션이 드라이브 모드랑 연계가 되기 때문에 컴포트로 다니게 되면은 출렁출렁하고 좀 부드러운 느낌, 여유 있는 주행을 할수 있는 풀사이즈 SUV로 변신을 하고요. 여기에서 스포츠 모드, 스포츠에서 스탠다드나 프로스까지 오게 되면은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을 받습니다. 서스펜션이 약간 단단하고 좀 튄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조금 전에 컴포트에서 출렁출렁하고 부드러운 차가 맞았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서스펜션의 범위도 만족시킬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좀 크다라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대의 차량에서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에
더없이 좋은 대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1억 6천만 원을 훌쩍 넘는 차량의 가격은 아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아무나 살 수 있는 차량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만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가치는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 세계의 500대, 국내에서 50대만 지금 선보인 차량이고 50대만 구입할 수 있는 차량인데 그 50인 안에 들 수 있다는 거는 또 다른 구매 매력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BMW인데요. 잠깐 한번 들어보면요. 역시 일반 차량 오디오, 다른 차량들 오디오에서 안 들리는 소리가 귓가에 굉장히 가깝게 들리고요. 고음, 중음, 저음대의 각 영역별로 아주 또렷한 해상력이 인상적입니다. 특히나 고음에서 찰랑찰랑하는 느낌. 그리고 이 차는 울림통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중저음대, 특히 저음대에서 쾅쾅쾅쾅 잡아주는 이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베이스가. 앰비언트 라이트도 대단히 적극적인 편이고요. 야간에 운전을 해보면 확실히 이 앰비언트 라이트 적극적인 차량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조금 더 입체감도 느껴지고 최신 차량, 신차를 타고 있다라는 느낌을 잘 전달해주는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잡힐지 모르겠는데 이 측면에 트위터나 스피커 쪽에도 간접 조명이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야간 실내 분위기를 한층 높여주는데 한몫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소음하고 진동 부분은 야간에 확인을 해보는 게 조금 더 도드라지고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앞쪽에 터널이 있는데요. 일단 터널 안에 들어갔을 때의 풍절음이나 공명음 같은 것들 굉장히 잘 제어가 되어 있고요. 지금 주행하고 있는 도로는 아스팔트가 아니고 시멘트, 시멘트로도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소음이 조금 더 일반적으로 크게 들려옵니다. 근데 노면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마찰음이나 기타 노면 소음, 그리고 측면은 앞뒤 모두 이중접합 차음 유리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유리 자체도 굉장히 좀 두툼합니다. 그리고 유리 이렇게 올렸을 때 실링도 꽉 잡아주는 그런 그 기밀감이 좋기 때문에 풍절음과 공명음도 상당히 잘 잡아주고 있고요. A필러 쪽에서 SUV임에도 불구하고 A필러 쪽에서 풍절음은 한 130, 140 이상 달려도 시속 한 80에서 100km대랑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MVH는 대단히 높은 수준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지금 주행하고 있는 도로가 아스팔트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실제 이 차를 운행하실 때의 가장 근접한 소음 수준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정숙하고 실내가 안락합니다. 시속 100km는 수동 8단으로 고정을 했을 때 약 1400rpm 정도에서 구현이 됩니다. 지금 스포츠 모드인데요. 컴포트 모드로 놓고 8단으로 고정을 해보면은 1500rpm 언더에서 시속 100km가 구현이 되는데요. 참고로 시속 60km에서도 7단이 선택이 가능했고요. 65, 70km 정도만 돼도 8단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기어비를 길게 가져가고 있는 이유는 조금 더 부드러운 변속도 지향을 하고 있지만 엔진의 출력이 워낙 받쳐주고 있다 보니까 기어비를 길게 가져가더라도 크게 무리하다라는 느낌은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참고로 530마력의 토크가 76.5kgf m 정도 되니까 거의 뭐 80에 육박하는 토크를 보여주고 있어서 힘에 있어서의 부족함 같은 것들은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이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느낌은 순식간에 시속 100km가 쭉쭉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빠른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나 차량 덩치가 크고 앞쪽에서 들리는 이 회전 질감 같은 것들이 운전자를 많이 자극하기 때문에 조금 더 속도감이 있게 느껴지고요. 개방감이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좋은 개방감 때문에도 속도감이 조금 더 운전자한테 많이 다가오지 않나 싶습니다. 킥다운 같은 거에 보면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이런 느낌 같은 것들은 역시 BMW 그리고 M이 붙은 차량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네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조향 보조랑 연동이 되고 있는데요. 비교적 잘 버텨줍니다. 가운데 차선을 유지하는 것도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는 BMW가 좀 우수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감속도 가감속이지만 특히나 이 감속했다가 가속할 때가 어색하지 않고 조금 부드럽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HUD는 실내 리뷰 때도 언급을 살짝 드리긴 했습니다만 또렷하고 폰트 좋고 다 뭐 다양한 정보들 볼 수 있어서 좋기는 한데요. 차량 덩치가 있다 보니까 최근 트렌드에 맞게 조금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사이즈를 키워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면은 보다 더 차량에 잘 어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브레이크 반응은 BMW답게 초반부터 상당히 날카로운 편이고 담력이 꾸준하게 꽉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 반복해서 풀브레이킹 테스트 같은 거 해봐도 쉽게 자세가 흐트러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차 2톤도 넘고요. 2.5톤 넘거든요. 공차 중량이 굉장히 좀 묵직한 친구인데도 이 육중한 차체를 아주 안정감 있게 잘 제동시켜주죠. 맵은 BMW가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3D도 근사하게 나오고요. 티팩이라든가 인터페이스 자체가 타 브랜드에 비해서는 국내 소비자분들이 사용하는데 조금 익숙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도 이 무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가 연동되거든요. 그래서 이 안드로이드 오토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보통은 선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그 번거로움 때문에 잘 안 쓰게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무선으로 딱딱 잡아주니까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이 안드로이드 오토 안에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또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도 이 인포테인먼트의 활용도는 훨씬 더 높아지고 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완전히 정차했다가 재출발하는 것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지금처럼 이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에서 정체가 조금 있을 때 사용하면 너무 편하고요. 의외로 도심 주행에서도 이거 은근히 쓸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달리고 있을 때도 순간적으로 킥다운 같은 거 해보면 네, BMW M다운 느낌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우. S모드로 지금 S플러스 모드인데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기어를 S로 놓으면은 이 나긋나긋하고 기어비도 길어서 편안했던 차량이 뒤에서 약간 후려 패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도 제대로 구현을 해줘서 정말 재미있게 차량을 탈 수가 있습니다. 엔진의 헤드 질감도 좋은 편이지만 M배기가 채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뒤쪽에서 두두두두두 하면서 중저음으로 깔리는 이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확실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오우 요런 느낌이죠. 아, 이런 부분들도 정말 운전자의 재미, 운전자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확실한 매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차선을 조금 급하게 변경을 해보면 확실히 차체의 안정감 그리고 이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이라고 하는 친구가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반응을 잘해주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앞쪽에는 W15, 뒤쪽에 멀티링크의 서스펜션 조합인데 차량의 크기나 중량감 때문에 조금 기존 BMW와 다른 느낌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 엔진의 회전 질감하고 배기음은 이 풀사이즈 SUV 리뷰하면서 제가 자꾸 이 실내 거주성이라든가 이 차를 탔을 때 편안함 이런 걸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S 플러스 모드가 너무 재밌다 보니까 이 부분에 조금 설명을 많이 드리게 됩니다. 인테그랄 액티브 스티어링하고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의 조합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차량의 크기가 거칠게 차를 몰아붙여 보더라도 차량의 크기가 크게 많이 부담되거나 느껴지진 않습니다. 적어도 고속주행으로 달릴 때 그리고 와인딩 로드 같은 데서 조금 차량을 공격적으로 운전할 때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열선하고 통풍 시트는 비교적 균일하게 잘 냉난방을 지원을 해줬는데요. 특히나 이 통풍 시트가 어떤 차량들은 안장하고 등받이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BMW X7 M50i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차량에서는 등받이 쪽이나 안장 쪽에 통풍 시트도 굉장히 좀 균일하게 작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사지 기능이 또 아주 제대로 구현이 되고 있는데 마사지 기능도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상체 트레이닝, 정신 트레이닝, 전신 운동장치, 등, 어깨, 허리 다 컨트롤 가능하고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도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자의 어떤 그 피로도에 따라서 차량의 마사지 시트를 미세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점도 장점으로 생각을 하고요. 공인전비는 6.5km로 알고 있고요. 도심에서가 5.6, 5.7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실제 주행을 해보면 4.5에서 5.3 정도 그 사이의 연비를 보여줬습니다. 날이 그렇게 많이 덥거나 춥거나 하지 않는데 연비가 공인전비보다는 살짝 못 미치는 기록을 보여줬고요. 4일 정도 희생을 했기 때문에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정체가 심한 출퇴근 시간대를 포함하고 있는 연비라서 아마 실연비에 가장 근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도 차량의 크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좁은 골목길이나 오래된 건물의 지하주차장을 들어가지 않는 이상 크기는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차량, 그 외부 설명할 때도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최근에 나오는 차량들에 비해서 유리의 개방감이 조금 큰 편입니다. 그래서 실내에 탔을 때 보이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차가 좀 많이 크고 답답하다는 느낌은 덜하고요. 뭔가 내가 충분히 조작을 할 수 있다라는 신뢰감 같은 것들을 전달을 해줍니다. 그리고 소소한 부분이지만 주차 보조 기능에 후진 주차 보조가 있거든요. 그 전진으로 좁은 골목길 들어갔다가 들어갔던 길을 되짚어서 나올 때 차가 알아서 후진을 쭉 해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8기통 엔진은 그르렁거렁거리고 약간 터프한 이미지도 있고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도심 주행에서 컴포트 모드라든가 에코 프로 모드로 놓고 주행을 해보면 의외로 굉장히 좀 나긋나긋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회전 질감이 BMW 특유의 그 아주 부드러운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느낌들은 도심 주행할 때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거 전달을 드려보겠습니다. 연비 부분만 어느 정도 양보하시고 이 차를 선택을 하시면 만족도는 저는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은 다시 한번 인정해주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은데요. 노면이 좋지 않은 곳에서 정말 탁월합니다. 이 잔진동 같은 것도 거의 완벽하게 잡아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아 정말 기가 막힌데요. 이게 보통 차량들 타고 이렇게 넘어가면은 뭔가 흔들림이 와야 되고 이 같은 도로에서 다양한 차량들을 제가 계속 같은 조건으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금방금방 느낌이 오거든요. 근데 이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은 조금 더 특별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빠릿빠릿하게 대응을 해주면서 충격을 이 친구 휠타이어가 22인치예요. 그리고 뒤쪽은 300mm가 넘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큰 휠타이어 스펙인데도 불구하고 와 어떻게 이런 승차감이 나오죠? 반복해서 지금 과속 버튼이 두 개 있는데 너무 매끈합니다. 접근할 때도 부드럽고 중간도 부드럽고 뒷마무리도 참 깔끔해요. 소음 진동 수준도 고속도로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동차 전용 도로요. 도심에서는 뭐 거의 소음 진동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뒤 모두 인조전압 차음 유리에 기본적으로 차 자체가 조용한 데다가 이 실링 같은 것들이 굉장히 치밀합니다. 그래서 실내에서는 시종일관 도심 주행에서는 정말 정숙한 실내 꾸준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BMW X7 M50i 에디션 다크 섀도우 모델의 시승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